왜 하기 싫어? 하기 싫으면 관두고 내 혼 잘난 게. 니는 안 친다 했으면 내가 단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잘라보려고 그랬지. 내가 예? 오빠랑 치면 난 남자하고 이거 일을 하려면 이상하게 내가 뭐가 땡기는 게 있어서 안 돼요. 이 새끼 갑자기 나도 부모를 대고 그랬다냐. 아, 아 이상하게 이렇게 딱 앞에 나오면 이상한 그님이 오신다네. 혓바닥 짧은 그님이 오신다네. 그러면 너는 여기 가운데서 북쳐 부 치고 싶으면 일로 와 찡가 줄게. 이 새끼 또 하라면 또 안 하라니. 우리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덕석패 해놓고 지랄병도 하란 말 안 해. 하지 말라면 지랄 영병을 떨고 똑똑한데 똑같아.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. 좋지? 앉아 여기. 내가 거기 앉으면 내가 뚱뚱해 보이니까. 아, 글로 앉으면 더 뚱뚱해 보여 바보야. 연락이 되지. 지 자신을 알긴 안다 야. 야, 나 뚱뚱하다고 생각하여. 살찌다고 생각하여. 예? 뚱뚱한 게 살찐 게요. 아, 대답을 좀 해보세요. 시골 먹을 동네가. 아, 대답을 좀 해보라고. 뚱뚱하다 생각하여. 살찌다 생각하여. 두 개 다 틀렸다. 나는 저 뭐냐 물개가 한 마리 앉아있는 줄 알았다. 이리와 이리와 한 번 더 하게 했어. 앵콜이 안 나온다 야. 응? 그래도 앵콜이 안 나와도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갑다 싶어갖고 한 번 더 해야 돼. 아니 마음에 안 드요? 우리 혼자 연병을 떠는 게 물 보고 미쳤냐라고 그러지. 아유 그나저나 한 번 더 하자. 그래도 니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자 한 번 더 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렇게 싹싹한 남자하고 살아있는데 나는 이상한 새끼한테 시집 가가지고 아유 이런 남자가 어딨어 세상에. 박수 한번 주세요.
이거 나이 먹어봐라. 절대로 이거 감각이 와가지고 빨리 못 한다니까. 아니, 뭔 그렇게 자꾸 빨리 가냐. 기계 고장났다, 야. 아유, 네가 한번 나와서 이봐라. 얼마나 힘든가. 네가 나와서 이봐. 내가 뒤에서 보려니까. 어? 아니, 씨. 빨리 해준다고. 이 새끼 졸음증 걸리나 보다. 빨리 해준다고 생각을 해. 아니, 천천히 해. 그래도 너무 빨리 하면 그 음악이 박자가 안 맞아. 내가 깜짝 놀랐네, 그냥. 뭐? 니도 내 나이 되면 못해. 니는 49인데 52살이다, 임마. 난 80이다. 아이고, 예, 있네. 아이고, 예, 있네. 어떻게 신나는 걸 다시 가. 장난치지 말고. 손님들, 아니, 여기 계신 분들 감각도 없어. 손뼉을 치다 보니까 안 빨라졌어, 방금. 정신이 하나도 없네. 다시 한번 가자. 그게 아니고, 야, 우리 들고 들어가서 같이 치자, 같이. 저하고 같이 치면서 내가 한 180을 한번 땡기볼라니까. 다 같이 치게. 아, 지 혼자 치고, 우린 뒤에서 치고. 그래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일로 와. 아, 그래, 니가 맞아. 니가 참 머리 잘 들어가네. 우리 세 명은 뒤에서 치고, 니가 앞에서 치고, 그래. 이제 절대로 우리가 템포 안 땡기려는 거 알았지? 그대로, 그대로 해줘. 니도 뒤 들고 뒤로 가. 들고 가라고, 뒤로. 아니, 니 혼자 치라고. 니는 뒤로 들어가. 템포는 절대로 안 땡겨, 알았지? 같이 치게, 그냥. 자, 우리 또 식구들끼리 같이 치게. 박수 한번 주세요. 축제 때 가봐라. 거기 새끼한테 노는 게 훨씬 재밌다. 이 가을 이 땡볕에 왔다 갔다 하면 대각박 홀라당 까지고 다리만 아프네. 그지한테 앉아도 훨씬 낫지. 자,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네 명이서 한번 쳐볼게요. 여기 오신 분들 마음 확 부시고 뭐 안 팔아. 오늘은 마지막으로 안 판 게 걱정 말고 인상 딱 풀고 박수 치고 앉아있어. 알았어 몰랐어. 그렇지! 이 시범봉 동네는 또 입을 딱 닫고 앉아있네, 그냥. 대답하게. 거지가 말할 땐 대답을 꼬박꼬박, 그래야 재미가 있어. 알았어, 몰랐어! 가자. 한국 사람들 욕을 얻어 처먹어야 된다, 게. 박수 한번 주세요!
때문에 짜증나냐? 성질 들어서 잘한다 잘해. 야 왜? 우리가 왜 안 해? 다 했지. 우리 했어 안 했어? 우리 했지. 우리 했죠.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했다고. 논쟁하고 담배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. 고생했어. 사람이 반대로 가는 게 네가 뒤에서 꼴탕 먹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생각하는 거야.